4분 58. 핵심 과제가 철학의 근본 문제인 의식에 대한 물질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임을 살펴봤어요. 오늘부터 물질이 뭐고 그 존재 형식들이 뭔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substance, 물체는 물질의 하나의 그 존재 양식으로서 모든 역학적인 질량을 가진 것과 정지 윤수은. 네? 오늘 바쁘니? 아니요. 괜찮으면 나랑 연극 볼까? 연극이요? 인문대 극회 공연인데 내 고등학교 동창놈이 연출했거든. 아, 하도 성화래서 얼굴 도장이나 찍고 오려고 그러는데 나 그런 데 익숙지가 않아서. 너 연극 좋아하면 같이 보러 가자고. 예, 저 좋아해요. 근데 작품이 어떤 거죠? 글쎄, 제목이 뭐더라 꽤 길던데. 이따가 가서 보면 알겠지 뭐. 아무튼 7시 공연인데 괜찮겠어? 그래요. 그래. 아, 저, 선배님. 어? 왜? 어쩌죠? 오늘 제가 약속이 있었네요. 아, 그래? 아, 그래. 할 수 없지 뭐. 갑자기 얘기한 게 잘못이지. 아무튼 데이트 신청도 작전 잘 짜고 해야지 이런 거 확률이 없구나. 하긴 뭐 순발력은 럭비 할 때나 필요한 거지. 안 통하네. 그래, 그러면 간다. 예.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근데 어딜 가겠다고 이래. 나중에 내가 혼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들키면 네가 꼬셨다고 그럴 거거든. 정말 어딜 가겠다고 그래, 그 다리로.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미혼이 있잖아, 국문과. 걔네 극회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데 자기 애인이 연출을 했대. 꼭 가준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 그거면 제목이 뭔데? 제목? 글쎄, 뭐더라? 아무튼 무진장 긴 거였는데. 왔네. 여기는 친구 선미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자.
이제 그만 들어가. 괜찮겠어? 됐어. 살살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아 근데 정말 괜찮겠어요? 계단도 올라가야 된다면서. 괜찮아요. 가. 가자. 집에 들어가면 곧장 자? 곧장은 아니고 뭐 이것저것 씻고 책도 보고. 무선도 하고? 네? 아, 네. 조금요. 언제 기회 되면 나도 가르쳐 줄래? 네? 예, 그러죠. 시간 되면. 여보세요? 컬링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국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QRA는 DS1APO이고요. QTH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마이크 잡고 있는 본오피는 신라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은 지우개 할 때 지, 인간성 할 때 인, 지인입니다. 시그널 PT9으로 깨끗하게 드립니다. 마이크 넘깁니다. 여기는 DS1APO입니다. 여보세요? 컨택되었습니다. 혹시 햄 초보자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교신 처음 하시냐고요. 예. 그렇군요. 처음엔 다 그렇죠 뭐. 근데 자꾸 하다 보면 PC통신보다 더 쉬워요. 전 진이라고 합니다. 서로 인사부터 하죠. 전 진씨? 제 이름은 윤소은이에요. 전 진이 아니고 지인입니다. 인. 애자거든요. 어머, 미안해요. 근데 인 씨는 이거 하신 지 꽤 오래되셨나 봐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소은 씨도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안 그래도 배워야 되는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아유, 물론이죠. 처음 햄 시작할 때 보던 아마추어 무선책이 있는데 책을 먼저 드릴게요. 전 신라대 다니는데 그쪽도 학생이세요? 어머, 저도 신라대 영문과에 다니는데. 어머, 같은 학교 사람을 만나니 반갑네요. 근데 왜 무슨 동아리 안 들어왔죠? 네? 아, 사정이 좀 있어서요. 혼자서 무선을 하시겠다? 그것도 영문과의 학생이? 재밌네요. 잘 됐네요. 그럼 내일 학교에서 만나서 드리면 되겠네요. 내일이요? 너무 급했나요 제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 고마워서요. 그래요 그럼. 그럼 어서 볼까요? 학교 시계탑 어때요? 본관 앞에 있는 시계탑. 아, 새로 만드는. 네? 좋아요. 시계탑 앞에서 2시에 만나요. 그럼 그때 만나죠. 제가 파이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스리. 하나만 더 묻자. 우리 학교 신라대 맞지? 너 솔직히 말해봐. 나 기다린 거지? 이런 몰골로 날 기다리면서 나한테 뭔가 동장을 얻으며 뭔가 드라마틱하게 되고 싶은 싸기지. 그래, 사실 너 기다린 거야. 너 만나려고 이 학교에 들어온 거고 너랑 어떻게 해보려고 태어난 거야. 우리 집 가훈이 서연지를 꼬시자고 내 등짝에 네 문신 새겨놨다. 됐냐? 그렇지.
그렇잖아. 야, 네가 무슨 본 적도 없는 여자를 오는 비 다 맞으면서 두 시간 넘게 기다린다는 게.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다린다. 솔직히 본 적 있는 너라면 기다리지 않아. 알았어? 미친. 뭐? 네. 벌떡 떨지 말고 들어가서 약 먹고 주무셔. 먼저 간다. 집에?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 왜? 다쳐? 너무 유식해지니까. 야, 우산을 주고 가야지. 만나오셨어요? 저기요, 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 정도야 운 좋으면 들어오니까 컴플렉스 같은 거 안 가지셔도 되고요. 혹시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셨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원발치를 저를 지켜보셨겠죠? 물론 저의 외모가 좀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셨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 앞에서 두 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먼지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먼지나게 기다리셨다? 비라뇨? 비가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화창하게 맑은데. 그래요? 혹시 신라대학이 아니고 고구려대학이나 당나라대학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자, 들리죠? 이 빗소리요. 벌써 며칠째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돌았단 말이에요? 이봐요. 장난 그만하고 수도꼭지 잠그세요! 아, 뭐야! 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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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DS1 ABO 델타 시에로 1 알파 빅토 오스카입니다. 수신합니다. 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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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DS1 ABO 델타 시에로 1 알파 빅토 오스카입니다. 수신합니다. 컬링 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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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DS1 ABO 델타 시에로 1 알파 빅토 오스카입니다. 수신합니다. 아 진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군인들 밥 안 주면 전쟁 안 해. 근데 전기도 없는 무선기로 뭘 했다고? 그치, 말 안 되는 얘기지? 어. 그럼 기계가 이상한 거냐? 아니, 네가 이상한 거야, 임마. 뭐야? 야,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같아. 벼락이라도 맞았나 봐. 그럼 제정신으로 돌아갈게. 예, 원래 좀 이상하잖아. 하긴. 그래, 차라리 벼락이라도 좀 맞고 싶다.
그냥 작업 좀 하려고요. 그거 하라고 치는데 왜 남녀가 야심한 밤에 같이 있어? 아저씨, 얘 좀 데려가세요. 자꾸 추근덕거려요. 여자가 왜 남자한테 추근덕거려? 아가씨로 가! 보안이 여자 있을 곳이 아니야. 아저씨, 여기가 무슨 남자 기숙사예요? 현지하고 가라. 솔직히 정신 산란해서 나사구멍 하나 제대로 못 맞추겠다. 그 기계는 통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소리 듣고 말만 하는 거. 한참을 보냈어요. 방금 들어왔어요. 아, 네. 늦게 들어오셨군요. 근데 어쩐 일이죠? 우린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어제 일도 사과드리고 어젠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나 보죠? 네, 오늘은. 그럼 소은 씨는 몇 학년이죠? 3학년이에요. 어, 그럼 선배님이시네요. 전 2학년이거든요. 가만. 그럼 제가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럴 필요 있나요? 어차피 같은 과도 아니고 솔직히 대같은 동생은 싫어요. 그리고 전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아마 동갑일 거예요. 학번만 77학번이고요. 아, 그래요? 몇 학번이요? 네? 왜요? 아니요, 그냥 잘못 들었나 해서요. 77학번이요. 이번엔 제대로 잘 들으셨어요? 아니요, 이번에도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77학번이라면 1977년에 입학한 사람들을 말하나요? 우리나라에선 원래 1977년에 입학한 사람을 77학번이라고 해요. 만약 농담이시라면 아주 독한 농담을 즐겨 하시는군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소은 씨의 목소리가 너무 태연하다는 거죠. 장난기 한 없이 그런 말을 하시니까. 왜냐면 우린 동갑이고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근데 전 99학번이거든요. 1999년에 입학한 99학번이요. 그러니까 1999년에 학교를 입학해서 지금은 2000년에 학교를 다니신다고요? 아마 그럴걸요? 예언대로라면 멸망한 지구 위에서 무선을 하시는군요. 다 고쳤어? 너 몇 학번이지? 뭐? 야, 너 왜 그래? 난 갈 건데 너도 갈 거냐? 뭐? 그러니까 77학번 선배하고 무선한 거야? 너 좀 변태다. 그 여자가 좀 이상한 건가? 아니, 77학번이라는데 77학번이 아니라니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영문과 3학년이래. 근데 미친 여자 같진 않거든? 장난치는 것 같지도 않고. 야, 그럼 간단하네. 그 여자는 1977년에 우리 학교에 입학한 77학번 선배고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 거야. 그래, 휴학을 좀 자주 했네. 한
20번? 야! 혹시 군대 갔다 온 거 아닐까? 좀 오래. 아니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느라고 복학을 좀 늦게 했든가. 야. 야. 너 왜 여기 있니? 니네 집 가는 버스 여기 없다. 야. 막차 끊겼어. 어차피 너나 나나 택시 타야 돼. 가는 길에 내려줄게. 소원이구나. 이쪽으로 앉으세요. 선배님은 졸업하면 뭐 하실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치곤 참 암담한 얘긴데. 글쎄,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니면 정치? 재야정치가나 청년 국회의원? 학생운동 한다고 다 그렇게 되나?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고민 정도지, 별건가. 글쎄 또 모르지. 세기 말에 세상 망하기 전까지 흥청망청 놀지도 모르고. 안 망한대요. 뭐? 1999년에 세상이 망한다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망한대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뭐... 좋잖아요. 안 망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이거 안 좋아하니? 내가 먹을까? 먹자. 야! 여기 있었냐? 이러니까 못 찾지. 세상에 네가 여기 있으라고 누군들 생각을 했겠냐? 아, 뭐야? 왜? 현지야, 미국에서 온 거야. 부모님한테서. 내 편지를 왜 네가 가지고 와? 야, 내가 안 가지고 오면 네가 생전 사삼 열어보기나 해? 고맙다는 소리 못하고? 알았다. 야. 근데 책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어서. 네가 그럼 그렇지. 여기 있어봐. 저기 말씀 좀 묻겠는데요. 책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열람표 쓰시고요. 학생증 주시고요. 학생증이요? 요즘 촌스럽게 누가 학생증 가지고 다니나? 아, 저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건 안 돼요? 야. 넌 수업도 없냐? 내 수업이랑 네 수업이랑 똑같아.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근데 왜 여기서 자꾸 찝쩍대냐? 미친 자식. 찝쩍? 내가 무슨 인권운동가냐? 너 같은 자식한테 찝쩍대주게? 편지 안 봐?
엄마한테 온 거. 아 미치겠네. 우리 엄마한테 온 편지를 왜 네가 신경 써? 봐라 네가. 별 내용 있겠냐? 진짜 내가 먼저 읽어봐? 그래. 너네 어머니 글씨 죽여주신다. 왜 이렇게 예쁘게 쓰셔? 요즘 젊은 애들 글씨 같아. 예쁘고 세련되고. 그냥 읽어라. 어려운 단어나 한문나와 물어보고. 복잡하다. 1979년 10월엔 왜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나? 복잡하다. 집 얘기, 날씨 얘기, 아버님 얘기. 아무튼 연락 좀 자주 하라셔. 어, 추신. 엄마 생일은 잊지 않았겠지? 야, 오늘 며칠이지? 오늘? 5일. 왜? 선물 사놓고 못 붙였네. 아니. 어머. 나 놀리는 거지. 깁스 풀고 입으라고 그날 과당할 때 바지 뜯어졌잖아. 이 바지 보면 안 달라서라도 다리뼈가 빨리 붙을 거야. 고맙다 친구야. 치마 사줄 걸 그랬나? 짧은 걸로. 자전거 못 타고 다니게. 진짜 가게? 미안해. 생일주는 깁스 풀고 마시자. 눈에 콩깍지가 씌는 애를 보고 뭐라 할 말도 없고. 가세요. 사랑 찾아 헐헐 떠나세요. 헐헐 갈게. 미안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 아니. 그게 나 때문에 금방 나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가요. 그래. 또 분명 있을 거예요. 늦었네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엄하신 모양이지? 그런 건 아닌데 늦게 들어가면 담 넘어가야 돼요. 하찮은 돌담이 어찌 사랑을 막을 수 있겠어. 아까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했던 말이야. 아, 예. 그만 가봐야 되겠다. 통행금지 걸리면 또 뛰어야 되거든. 참 작구나 얼굴.
CQ 여기는 DS1 ABO. 그래요. 소은 씨는 1979년에 있습니다. 저는 물론 2000년이죠. 그리고 우리 서로 중 누구 하나는 너무도 태연하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는 너무도 곱게 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기사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좋아요. 어제 신문, 어제 오늘 연신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한 기사가 머리 기사였고요. 그 밖에 학생들 시위 기사가 시끄니지 않고 나오고요. 혹시 소은 씨 앞에 79년 영감 같은 게 있나요? 뭐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기사엔 그 제명당한 의원이 14년 후에 대통령이 된다는 예견 같은 거 안 나왔겠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봐요, 손 씨. 우리가 사는 세상엔 말이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꼭 그런 일들은 이상하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더 허풍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계속 그렇게 횡설수설하실 거면 얘기 그만하죠. 그래, 소은 씨, 어쩔 수 없이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횡설수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더 얘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허나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소은 씨는 신라대학 영문과 3학년, 그리고 지금은 1979년입니다. 그리고 전 신라대학 광고창작과 2학년, 그리고 제 방달력은 분명히 2000년이라고 쓰여있고요. 자, 내일 신문기사는요, 학생 시위로 부산에 비상경을 선포했다는 기사가 나올 거고요. 학교에선 우리가 약속한 시계타의 완공식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완공식은 미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장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거든요. 뭐라고요? 아, 이사장님을 존경하시나요? 너무 걱정하셔도 돼요.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다음 달에 완공식은 하게 됩니다. 그래요. 혹시 다른 정보는 없나요? 한강에 인어공주가 나온다든지 서울에 지진이 난다든지 하는 거요. 아니면 대통령이 죽는다는 뉴스단 왜 없나요? 대통령은 이번 달 26일에 죽을 거고 인어공주나 지진은 없습니다. 그래요.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내일 밤에 다시 얘기하죠. 벌써 통행금지예요. 늦었네요. 통행금지? 미치겠구만.
어. 어쩐 일? 선배님 기다렸죠. 오후 수업 없죠? 아, 저 근데 어쩌지? 내 지금 좀 일이 있어서. 아, 선배님 늦게 끝나겠죠, 그럼? 왜, 무슨 급한 일이니? 아니요, 그냥. 야, 이거 뜻밖의 데이트 신청을 이렇게 멍청하게 거절하네. 아니에요. 집에 가니? 아니요, 그때 그 친구 병원에나 들렸다가요. 아, 그 뻥튀기? 재밌는 애더라. 예, 이쁘고 착해요. 저 그럼 나 먼저. 예. 그래. 가자. 그래서 그 2000년대 산다는 남자가 자꾸 너한테 추근덕거린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목소리나 억양, 말투 나쁜 사람 같진 않아. 거 봐. 넌 벌써 그 남자한테 어느 정도 당하고 있는 거야. 뭘 당해. 너 윤소은이야. 윤소은이 지금 생전 본 적도 없고 통화만 몇 번 한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면 싸고 돈다니까. 그 사람 사기나 뭐 그런 걸로 고소할 수 없나? 자기가 2000년도에 산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런 거짓말로 은근히 너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우리 경찰서에 한번 가볼까? 선미야. 어. 그 남자 2000년에 사는 거 맞아. 그래. 네 심정 안다. 알아.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한눈 팔기 싫겠지. 아예 체념하기엔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글쎄 나도 모르겠다. 뼈는 왜 이리 늦게 붙니?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소은 씨한테 엄청난 큰 행운과 신기함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도덕적으로 그런 거 피합시다. 행복과 신기함이요? 철저히 개인적인 값어치에 연결되는 거. 예를 들어 어디 땅을 사두면 몇 년 후에 떼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히트할 노래를 미리 가르쳐드려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거요. 그러네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난 과거 사람이고 인신은 미래 사람이니까 내가 훨씬 더 궁금한 게 많을 텐데. 호기심. 소박한 호기심? 거기 세상은 어때요? 글쎄요. 79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해진 세상이겠죠? 지하철이 서울 바닥바닥 쥐다 뚫어놓고 다녀요. 통일은요? 김일성은 죽었고요. 통일은 아직. 어머, 김일성도 죽긴 죽는구나. 배 타고 금강성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와, 재밌겠네요. 그 세상은 예뻐요? 살맛 나는 세상이냐고요? 늘 그렇듯이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에요. 물론 가까워진 부분도 있겠죠. 공기도 오염됐고 사람도 바글바글. 그래서 옛날이 좋았어 라고 추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이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은 이 시절에 무엇을 추억할까? 2000년이 보고 싶어요. 정말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기 세상은 소은 씨가 상상만 하던 거 아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거기선 누군가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아, 소은
승훈 씨 누구 사랑해요? 어머,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어차피 다른 세상 사람인걸요. 그래요. 사랑이란 거 뭐라 정이 내려진 적도 없지만 아마 이런 거랑 엇비슷한가 봐요. 그 남자요. 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번갈아 보면서 말을 하는 그 남자요. 그 남자를... 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일기장에나 써놓은 건데. 저와의 우선이 당분간 소은 씨 일기가 되겠군요. 말로 하는 일기.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저요? 네, 저도 있어요. 야,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어제 마신 술 냄새가 아직까지 냄새가 나냐? 어제 마신 술 아니야. 오늘 아침에 마신 거야. 해장 술. 야야, 좀 더 붙어봐. 야, 자, 좀 조용히 하고 얼굴 표정 짓지 말고 무표정하게. 모델을 잘못 골랐어. 난 이 얼굴 보면 무표정해질 수가 없거든. 입 벌리지 마. 술 냄새나. 그래서 그 79년대 여자하고 매일 밤 무선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믿지도 않으면서. 아니야, 믿어. 넌 1979년도에 사는 어떤 여인과 매일 밤 무선을 주고받아. 그리고 넌 그 여자한테 관심이 있고 솔직히 찝쩍대고 싶지만 시대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답답해한다는 거. 믿어, 충분히. 야, 누가 찝쩍대? 그리고 너 단어 사용 좀 품위 있게 좀 해라. 집에 와 잘나가다가 질투만 나면 과격해지냐? 뭐? 넌 지금 질투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그 요상한 짓거리에 그리고 그 사기꾼 같은 여자와의 드라마에 질투를 느낀다 이거야. 내가 보기엔 너 너무 잘 살아. 너 고민 없이 배부르게 너무나 잘 살아서 좀 독특한 재미를 찾나 본데 거기엔 내가 안 꼈으면 좋겠다. 동이 찾으러 오셨어요? 네? 갈게요. 온 김에 선미 병실에나 들렸다가. 아, 참. 여기지? 아래층이요. 선배님이 이러지 않아도 이번 달에 대통령은 바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럼 꼭 그렇게 돼야지. 오늘 그 사람 몸에 제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재밌네요. 문신 같은 거요? 비슷해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사람 몸 어딘가에 내 이름이 새겨 있다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이 제 것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게. 내 이름이 새겨진 그의 팔이 흔들린다. 나를 흔들며 그가 걸어간다.
네? 우리 부모님 로맨스하고 비슷하군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고 써놓은 메모래요. 어머니께서요? 참, 그러고 보니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학교 출신이세요. 가만히 있어봐. 영문과 77학번이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소은 씨하고 함께 학교를 다닐 게 있군요. 어머 세상에, 누구예요? 나 당장이라도 알 수 있어요. 허자 선자 밑자를 쓰세요. 아버지 선배였고 지자 동자 히자를 쓰시죠. 아세요? 허선미란 이름? 그럼요. 예, 같은 건데. 그 뻥. 이거 유행인가요? 누구세요? 아, 뭐야? 놀러 왔어. 친구네 집에 놀러 왔어. 왜? 어, 쉬고. 술 마셨냐? 내가 무슨 술꾼이냐? 그거 진짜야? 아, 진짜라니까. 아, 현지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 너 또 다른 사람 보고 야, 내가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 왜? 아, 그 집 말이야. 그래도 그쪽에서 꽤 잘 나온다고 하는 집이걸라. 아, 그러니까 그게 현지가 확실하냐고. 너 봤어? 아니, 뭐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아이, 이 자식. 아, 하여간 그 옷차림이면 화장이면 똑같더라니까. 아야, 야, 요즘 애들이 집에 가난을 쓸 줄 좀 나가냐? 어? 왔냐? 현지 술집 나가는 거 얘기하냐? 야, 너도 알았냐? 니들 몰랐냐? 아, 그만 자식들아, 진짜잖아. 현지 술 좋아해. 술 마시러 가는 거야. 오늘 대단히 조용하시네요. 그냥 놀랬잖아. 장난치지 마. 야, 윤손. 왜 그래? 내가 아픈 몸을 끌고 학교에 나온 게 기분 나쁘니?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시골집에 가는 거야. 아니 집에 못 들어가. 뭐 좀 가지러. 술 마셨냐? 미친놈. 내가 알코올 중독자니? 언제 와? 조심히 갔다 와. 알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왜?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럼 안 되나? 그냥 오늘 학교에서 널 찾았는데 일찍 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해서. 아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걸을 순 있지? 활짝 낄 줄 아니? 한번 껴볼래? 너 애인 있니? 지금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애인 사이인 줄 알 거야. 그 말 하려고 오셨어요? 비슷해. 정말로 애인 사이라면 그냥 걸어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한번 철사라고자고 외치며 일하고 또 일했던 박 대통령은 실로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 이제 가니? 1979년 10월 26일 오전 박 대통령. 여보. 충청남도 당진군 신경. 여보. 정리 현장에서 삽교찬 강도의 준공 시계 참석했습니다. 괜찮아. 소원아, 겁내지 마. 전장 같은 건 안 나. 아무 일 없을 거야. 소은아! 소은아! 안녕하세요. 전에 네가 한 말 참 신기하지?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제 독재는 끝날 거야. 미래를 알고 한 말은 아닐 텐데 네가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나 보다.
알아봤냐고. 그분 이제 여기 없다. 죽었니? 죽어? 어디 아프대? 재작년에 천안대로 가셨대. 뭐? 유학 갔다서 쭉 우리 학교 영문과 계시다가 재작년에 천안대로 가셨대. 야, 근데 뭐 어디가 아프셨니? 사진 보니까 진짜 미인인데. 결혼도 안 하셨고. 아니야. 그럼 자진해서 학교로 옮기신 건가요? 예, 학교에선 잡았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고. 제가 입학하던 애군요. 만약 그녀가 아버지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룬다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돼. 세상은 하나고 우리가 사는 공간의 차원은 동일한 거야. 다른 차원에서 똑같은 형제가 구성원들이 또 다른 세상을 이루면서 산다는 건, 그래, 아직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실존에 관한 뭐랄까 내가 왜 나도 모르는 말을 짓거리고 있니? 아무튼 사실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너의 고민 꽤 재밌는 SF 멜로 소설쯤인데 그런 걸 들려주고 싶다면 이걸로 좋게. 그래, 충분해. 솔직히 저 무성기 난 이것도 믿지 않아. 코드 뽑힌 무성기에서 신호음이 울리고 20년 된 여자와 통화를 한다는 거. 뭐니? 이거 알람도 되니? 네. 잘 사는지. 그 여자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어. 만약 얼굴에 우울함이나 슬픔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이나,
잘 갔다 와. 고맙다. 저 윤소은 교수님 계십니까? 아, 윤소은 교수님이요? 강의 들어오셨어요. 103호에 계실 거예요. 정말 예쁘고 밝았어요. 네가 겪은 몇 주 정말 웃긴다.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치? 그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겠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니? 팔짱 낄 줄 아냐? 뭐? 미친놈. 팔짱 못 끼는 사람이 어딨냐?